퀴네스 글로벌 대표 강진환입니다. 저희 퀴네스 글로벌은 국내 최초로 최소형 사출기를 상용화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라인업을 기준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라인업을 개발해서 시판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사출기 자체는 워낙 큰 금형과 큰 사출기들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출기의 태생은 대량 생산의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니즈는 소량 다품종을 원하시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고 빠르게 플라스틱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다가 이 초소형 사출기라는 거를 보고 이게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2018년부터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발을 해서 2019년도에 상용화를 했고 그 상용화하면서 판매 여러 기업이라든지 학교, 연구소들을 판매하면서 상당한 니즈를 받고 더 충분히 이거를 알리면 여러 사람들이 더 쉽게 플라스틱과 금형을 접근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퀴네스 글로벌은 이 수동 사출기 지금 첫 번째 버전이 1.5 버전인데요. 이게 올 7월 달에 상용화가 됐고요. 시판이 됐고요. 25g, 기존의 18g에서 25g 이상의 중량을 사출할 수 있는 사출기고요. 여기 두 번째 거는 교육용 버전이에요. 굉장히 심플하고 작동도 더 편하고 안정성도 높고요. 그리고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공방 같은 데서 쉽게 인테리어 쪽도 해치지 않으면서 이거를 사출기를 플라스틱 사출을 할 수 있는 사출기입니다. 단점은 일단 중량이 한 10g 정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버전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자동화 버전입니다. 용량은 30g 정도가 될 거고요. 모터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사출이 되는 사출기입니다. 품은 실제적으로 저 사출기를 수동으로 누르게 돼요. 수동으로 누르게 되면 저기 어떤 압력이라든지 균일한 압력이라든지 균일한 속도, 중량 용량들을 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정밀의 제품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100개, 200개, 300개, 400개, 1000개 이상의 제품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정밀 모터를 제어를 통해서 정밀한 중량과 속도, 시간,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100개, 200개, 300개, 1000개 이상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1.5 버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손으로 당기기 때문에 많은 양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제품용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소량, 정말 우리가 목적할 수 있는 소량 양산이 가능한 제품이 될 겁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중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가야 될 정밀 시편들 같은 경우, 정밀 부품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제작이 가능한 사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퀴네스 글로벌은 이 초소형 사출기를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원래 목적은 플라스틱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잘 만들어 드리냐가 저희의 목적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초소형 사출기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저희의 목표는 좋은 플라스틱, 저렴하고 싸게, 그 다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플라스틱을 제공해 주는 게 저희 퀴네스 글로벌의 목표입니다.